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영월에서 유기농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 그래도팜의 원승현 농부입니다. 서울에서 브랜드 디자이너로 일하던 제게 그 이직을 앞두고 생긴 6개월 동안 부모님의 토마토 농장을 좀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고요. 부모님의 인터뷰를 하던 도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점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었고 그 가치들이 저에게 큰 울림을 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보여주셨던 40여 년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 나와 혹은 남과 치열하게 싸움을 유지해온 유기농업의 가치 그리고 농부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땅을 대하는 태도는 저에게 꼭 지켜내야 할 것이라는 사명감을 주셨습니다. 그래도팜은 저희 부모님께서 농업을 이어오시면서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단어를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고 친환경 농업을 이어오신 두 분의 철학을 제 나름대로 해석한 이름입니다. 녹록치 않은 농업의 현실 속에서 조금 더 쉬운 길로 가고 싶어질 때 혹은 무언가 타협하고 싶어질 때 저도 한번 마음을 다시 먹게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제 농사의 기본은 땅, 바로 토양입니다. 농사는 땅이 짓는다는 마음으로 참나무 껍질, 쌀겨, 미생물, 이들을 이제 발효시켜서 퇴비를 만들고 토마토 열매와 나뭇가지로 발효액비를 만들어서 땅에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줍니다. 땅이 가진 것을 무작정 빼앗지 않고 힘이 될 만한 것들을 더해가는 농법을 지속하니까 그 꾸준함이 땅으로서 응답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보통 유기농 농사물 하면 작고 못생기고 벌레 먹고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저희는 작물이 정상적으로 토양의 양분을 흡수하면서 모양과 빛깔, 맛 모두 훌륭합니다. 저는 이런 토양의 지속 가능성을 소비자에게 직접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과 위주의 수학 체험이 아닌 과정 중심의 흙에 대한 체험이 가능한 토양 전시관을 지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소비자가 농업을 직접 경험하고 체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렉서스라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노력하는 농민을 발굴하여 지원한다는 점이 저에게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는 점 역시 저를 이 프로그램에 매료되게 하였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청년과 농민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많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인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가치 있는 실천을 함께할 동력이 생겼으니 잘 해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